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제가 이제 학교를 다닐 날도 두달 정도가 남았어요. 근데 이대로 흘려보내자니까 좀 아쉬운 기분이 들더라고요. 남은 기간을 좀 알차게 보낼 수 있게 노션에다가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사실 저는 되게 지독한 피지만 어떤 목표가 생겼을 때 그걸 세세하게 기록을 해뒀을 때 나아가야 될 방향성이 뚜렷해지니까 이루기도 쉽더라고요. 저는 노션을 저번 학기에 팀 프로젝트를 하면서 처음 접했었는데요. 사실 요즘 영한 회사들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또 주변에 정말 야무진 친구들은 다 사용을 하고 있는 툴이라서 저도 익히 알고는 있었지만 괜히 공부해야 될 것 같고 좀 어려 보인다라는 선입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사용을 해보니까 노션 내 명령어가 정말 직관적으로 제공이 돼서 사용하자마자 바로 적응을 했었던 것 같아요. 팀플 인원도 진짜 많고 정리해야 될 자료가 되게 많아가지고 진짜 정신이 없는 프로젝트였는데 노션으로 딱딱 정리가 되니까 너무 편했거든요. 그때 저도 노션에 입문을 했는데 오늘은 노션을 통해서 제가 앞으로 두 달간을 어떻게 꾸려나갈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노션에서 제공하는 여러 템플릿 중에 하나를 활용해서 페이지를 만들어 봤는데요. 다음 두 달 동안 집중하면 좋을 만한 것들을 다섯 가지로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주 4회 운동. 이 습관 트래커 템플릿을 이용해서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게 해봤습니다. 지금 요가랑 헬스장에 등록을 해놔서 그날그날 끌리는 운동을 하려고요. 러닝하고 오면 체크, 요가하고 오면 체크. 두 번째 목표는 도서관에서 책 5개 이상 읽는 것. 아무래도 졸업하기 전까지 학생증 뽕을 뽑아야 되잖아요. 시간도 많겠다 싶어서 그렇다고 막 10권 읽기 이거는 저한테 말도 안 되는 목표라서 소소하게 5권으로 정했고요. 이 독서 리스트를 통해서 제가 읽고 있거나 읽었던 책들을 기록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책은 저번에 부산 가서 샀던 책이었는데 다 읽어서 완료를 찍어놨고요. 클릭을 하면 또 다른 하위 페이지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제가 기록하고 싶은 문장들을 기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 목표는 이모저모 기록이라고 써뒀는데 사실은 그냥 일기장이고요. 이렇게 페이지를 추가하면 바로 사용하기 좋게 일기 템플릿이 또 있더라고요. 이렇게 쭈르륵 디지털 일기장을 채워나가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목표는 베이킹 레시피를 모으는 건데요. 저는 주로 레시피들을 유튜브에서 많이 찾는 편인데 제가 참고한 레시피들 그리고 뭔가 변형시킨 것들을 좀 한 군데다가 모아두면 참 좋겠더라고요. 이렇게 링크 인베드 기능으로 동영상을 업로드 할 수가 있고요. 또 인베디드 기능을 활용하면 핀터레스트 사진들을 모으는 것도 훨씬 쉬워집니다. 마지막으로는 미뤄둔 유튜브 영상들을 정리해서 하나하나 해치워 나가는 것인데요. 우선 제가 계속 밀어놨던 영상들을 이렇게 체크리스트처럼 적어놨어요. 노션에도 AI 기능이 있더라고요. 노션에게 유튜브 아이디어를 달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참 유물입니다. 저희 노션을 실적 구경시켜드렸는데요. 여태까지 항상 18학점, 21학점 이렇게 듣다가 9학점만 들으니까 시간이 너무 많아져서 좋기도 한데 좀 허비하는 시간도 많아졌거든요. 그렇다고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보면 그건 그거대로 또 스트레스였는데 이렇게 세워둔 큰 목표들을 위주로 시간을 좀 의미 있게 보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노션으로 머릿속에 있던 거를 같이 실현해봤으면 좋겠어요. 설명란에 링크를 통해서 노션을 가입해보세요. 당신이 상상할 수 있다면 노션에서 실현할 수 있습니다. 아자아자 파이팅!
Of course, she's the Rose Hill student that made it onto the Teen Vogue Next Gen list. And she's only a junior? God, Ariana, you sound like you want to wear her skin. She has amazing skin.1,500원이네? 네. 어떤 걸로 드릴까? 간단한 좋아요. 네, 이걸로 주세요. 야무지. 아이고,